양평 군민 411명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결정된과 관련해 양평군의 사무 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. 양평군 조례에 따라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주민들은 갑자기 강상면 안을 제시한 근거와 부당한 지시나 청탁이 있었는지 감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또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강상면 안을 강요하는 등의 주민 설명의 진행 과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습니다.